우선은 나머지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자, 뭐, 끊어 있긴 다 했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여기 뭐 교재에 끊어 있기를 여기 이렇게 끊어 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끊어 놨는데, 뭐, 굳이, 잠깐만. 왜 이래? 알았어. 여기 이렇게 끊어 놨는데, 여기 끊을 필요 없이 이걸 하나의 수고니까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Take a tour of라는 수고인데, 이 수고는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tour의 뜻이 여행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무엇 무엇을 여행하다. 자, 선생님이 이 뜻을 쓸때 요거를 썼다라는 것도 주목하세요. 그냥 여행하다라고 익히기보다는 무엇 무엇을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투어란 뜻으로 썼고, 이 명사적인 뜻일 때셀수 있는 명사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전치사 of까지 합쳐서 외워야 할 수고가 take a tour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여행하다라는 뜻이라는 것. 시제가 과거니까 took a tour of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위에 문장 중에 하나 등장했는데요. 뭐가 있었냐 하면요. After we toured Madrid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있죠. 10번 문장. After we toured Madrid라는 표현. 자, 그래서 아까 전에 tour의 뜻이 선생님이 무엇 무엇을 여행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익히자고 했고, 그 이유는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죠. travel을 썼을 때 그때는 after we traveled in Madrid. 그러니까 이땐 travel은 그냥 여행하다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여행하다가 아니고 그냥 여행하다니까 뒤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뭐 to나 in 같은 게 오죠. travel to, travel in. 근데 tour는 마치 비지처럼 travel이 go가 됐다면 go to, go 뭐 이렇게 go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원하죠. 하지만 비지 코리아 하듯이 toward Madrid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시제까지 맞춰서 하면 we toured in Barcelona, we toured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이렇게 또이 표현 같은 경우에 toured로 바꿔 쓸수 있겠죠. of까지 합쳐서. 자, 그래서 take a tour of라는 수고와 tour가 비처럼 전치사 필요 없이 after, in Barcelona we toured Park Gü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뭐, we traveled to 해도 되겠죠. 또 다른 뭐두 단어로 같은 표현은 뭐 traveled to, 뭐 traveled 뭐 in도 괜찮을 것 같고요. to가 좀더 어울리겠네요. 관로 할 필요가 없네. We traveled to Park Güell. We toured Park Güell. We took a tour of.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oth were designed by 안토니 가우디. 자, 일단 both 이거 둘다 건물이죠? 건물입니다. 건물. 뭐 귀엘 공원도 건물. 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건물이고, 사그라다 패밀리아도 건물. 성당이죠, 성당. 그래서 both of the buildings 또는 뭐 암만 길어봤자 하면 both of them 그것들 둘다이 말이죠. both of them 그리고 또 both하고 both 사용하는 방법 both of 복수 명사 또는 both A and B both of 뭐 them이라고 쓸게요. both of them both of 복수 명사 요거 둘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 개만 동그라미 뭐였습니까?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them 이런 식으로 쓴다 했고 그 다음에 둘다 X 둘다 X Neither 자 Neither A nor B라 했어 or가 아니고 nor라 그랬죠 Neither A nor B이고요 뭐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까지 어떤 복수형 동사가 어울리냐, 단수형 동사가 어울리냐, 요거까지 익히라 했죠. 그래서 both
그걸 이제 비동사로 대표해서 설명하면 both A and B are 복수 동사란 말이죠. Both of them are 복수 취급하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either of them은 is 단수 동사가 어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neither A nor B도 is가 어울린다. 그래서 여기에 was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 Both was가 아니고 both were. are의 과거형 복수형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both were designed 이 부분 특히 요 녀석 딱 보면 이게 바로 이 문장도 이과의 주요 문법 수동태가 사용된 문장이라는 점알수 있고요. 자, 능동태로 바꿨으면 안토니 가우디가 과거에 설계했다 둘 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라고 쓴 거예요. 안토니 가우디 과거에 디자인했다 디자인드. 그다음에 목적어 both.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이 삼형식이니까 최소 삼형식부터 목적어가 있는 문법 그 형식인 3, 4, 5부터 수동태가 가능하죠. Gaudi designed both of them. 또 수동태로 바꾼 게 both were designed by 안토니 가우디. 시제가 과거니까 they were 했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가우디가 디자인했겠다, 디자인 당했겠다. 그래서 가우디와 디자인이라는 동사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 문법적으로 능동. 그래서 여긴 did가 들어간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입장 바뀐 어떤시 PP형 BPP가 수동태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장에서는 일단 자, 얘가 이제 비유하는 표현인 뭐뭐와 같은 이 전체적으로 like라는 전치사를 즐겨 쓴다 했죠. 뭐 같은 뭐 화려한 도마뱀 같은 가우디의 창의적인 작품들 중 몇몇 뭐 이런 식으로 some 뭐긴 덩어리인데 찬찬히 생각하면 이 덩어리 다 외울 수 있습니다. Some of Gaudi's 가우디의라는 소유격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우디의 작품들인데 그냥 작품들이 아니고 어떤 작품들 창의적인 작품들이죠.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해놓고 좀뭐 창의적인 작품들이라 했는데 예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와 같은 몇 개? Colorful Lizard와 같은 자뭐 참고로 요거 뭐 얘기 안한것 같은데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냐? 뭐뭐와 같은이란 뜻으로 such as 있습니다.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such as a colorful lizard, like such as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보기로 했냐? 자, 우리가 이런 거 해보죠. 오케이, some of the books, book money 중에 되는 건두 개. Some of the books, some of the money. 요게 두개 되죠? Some books, some money 하고 똑같은 이유죠. Some은 개수가 몇개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양이 약간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이거와 비교해서, one of의 뜻은, 뭐뭐들 중 하나니까, one of the 뭐밖에 안 된다? books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One of the money. 셀수 없는 것 중에 한 개라고 표현할 순 없죠. 자, 그래서 some of라는 표현. 뭐뭐 들중 하나. 뭐중 약간. 내돈 중에 약간의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 Some of the books. 뒤에 동사까지 또 생각해보면 some of the books는 책들 중몇 개니까 얘는 are랑 어울리겠죠? 하지만 some of the money는 is랑 어울릴 거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s는 책중 하나니까 한 권을 얘기하니까 얘는 is하고만 어울리겠죠. 단수 동사하고만 어울리겠죠. Some of the books are, some of the money is, one of the books is. books만 쳐다보고 아 이거 books니까 당연히 are지. 그럼 여기는 books인데 왜 is니? 아책 가는데 하나라고 했잖아. 이건 책 중에 몇 권이라고 얘기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는 안 멍길어봤자 we saw them이죠. 몇 개, 막한 개만 본게 아니니까. We saw them. 우리 그것들 봤어. 그것들 뭐? 가우디의 창의적인 작품들 중 몇몇을 봤어. 몇 개를 봤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그렇죠.
뭐 여기에는 크리에이티브고 여기에는 왜 크리에이티비티냐라는 거. 뭐 여기에 올 단어는 작품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적인 단어가 필요하죠. 명사인 창의성이란 뜻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오면 안 되겠죠. 뭐또 당연히 똑같은 이유로 크리에이티블리 같은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명사도 안 되고 필요한 건 창의적인이란 형용사적인 뜻을 가진 단어의 형태 크리에이티브가 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 단어 할때뭔 얘기했냐? 워크가 일단 동사로서의 뜻 일하다란 뜻 있고요. 그거 말고 얘가 명사로서 일, 또 명사로서 작품 이란 뜻도 있는데 우리 홈워크가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작품일 때 작품들이라고 얼마든지 할수 있죠. 작품 하나, 작품들. 그래서 여기에는 일이란 뜻이 아니고 작품이란 뜻이니까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홈웍스라고는 안 하지만 가우디스 크리에이티브 웍스라고 하는 거죠. 가우디의 일이 아니고 가우디의 작품들이니까 여기는 복수형 명사의 형태인 웍스의 형태를 썼다. 여기에 some of 뒤에 셀수 있는 명사라면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여기에 워크가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을 왜 물어봤냐. 요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또 10번 문장이네. After we toured Madrid라고 해서 여기 누가 다 그릴 수 있고 여기도 누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이 after가 하는 일은 뭐다?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여행했었던데 after 붙여서 우리가 여행한 이후에 마드리드 붙였으니까 마드리드를 여행한 이후에 여기는 이 녀석은 접속사로 사용됐죠. 근데 여기에 after Park Güel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n만 왔으니까 after 뒤에 어떤 것만 있으니까 이때의 after 보고는 뭐라고 한다? 전치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다. After we toured, 뭐 after we took a tour of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이게 생략됐다고도 볼수 있고 그러면 얘를 쓰면 이때는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After 하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다? After 하고 because는 뭔가 좀 다르죠. because는 뭐로만 쓰인다. 얘는 뒤에 누가다만 올수 있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자 비교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because만 쓰는 게 아니고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of는 뭐만 한다? 얘는 전치사만 하는 거고요. Because는 누가다가 있어야지만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 문장에 하나의 누가다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접속사다.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둘다 역할할 수 있다. 오케이. 파크 위에 다음에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다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뭐 took a tour of, toured, visited, 뭐 went to 다 비슷하죠. 비슷비슷. 어디 갔었다. went to 방문했었다. visited 관광을 갔었다. toured, took a tour of. 자, 여기에 있는 works하고 여기에 있는 work하고 이제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work의 뜻은 어떤 작업이나 뭐 일이란 뜻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작업이나 공사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공사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일, 작업, 공사 이런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으니까 더 여기에 어라든지 이런 게안 붙어 있습니다. Work on the building. 그리고 전치사 빈칸 문제. 어떤 것을 짓는 공사 이런 뜻일 때 뭐에 대한 일이란 뜻으로 전치사 on을 쓴다. work on입니다. work the building이 아니죠. work on the building. 그래서 그 건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 건물을 짓는 공사 이쯤이니까 자 여기가 on 빈칸일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work on the building 입이 익혀야죠. work on the building, work on the building, work on
입에 착착 붙죠. 발음하기도 쉽고. Walk on the building. 그 건물에 대한 공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만기로봤자 is를 할수 있는 주어고, 그것이 과거 시제 시작됐다니까. 스타트의 형태는 did가 들어간 형태. 그것이 시작됐다.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만들려니까, 저 연도니까. 뭐,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on이고, 몇 시에 할 때는 at일 텐데. At 5 on my birthday in 1883. 1883년도에. 그러면 1983년도만 돼도 100년이고, 지금은 이제 뭐 2083년이면 23년이 될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50 하면 33년이니까 60을 해야지, 마이너스 60을 해야지 23년이 되네. 지금 이제 뭐 100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거의 다 완공됐을 거예요, 이제는. 시작되었고, 자, 시작됐던 거, 자, end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시제가 일치되진 않죠. 우리가 이걸 보고 일치라고 하지 않아. 왜 일치라고 하지 않냐?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현재 시제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시제의 일치라고 해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게 동사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 시작됐던 거, 언제 시작됐니? 과거 시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고, 여기에 이제 end 뒤에, 여기에 walk on the building이 생략됐죠. walk on the building. 그 건물에 대한 공사는 1880년에 시작되었고, 그 건물을 대한 공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 선택된 시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얘들이 방문했던 시점에도 진행 중이었으니까, 언제 무슨형 썼다? 현재 진행형을 선택했습니다. 어울리죠. 현재 진행형 시제.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표현은 go on, 계속되다고요. 됐습니까? go on, 계속되다. show must go on.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show는 계속되야만 돼. show must go on. show must go on. 계속되다. walk on the building is 여전히 오늘날도 going on. 진행되는 중이다.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우리 19번 문장하고 똑같은 문법이 사용됐죠? I was impressed. 나는 감동받았다.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소유격이니까 it is의 줄임말 형태인 apostrophe는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의 크기와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에 감동받았다. 일단 뭐 이거 수거처럼 외울 수도 있겠죠. 뭐뭐에 감명받다, 감동받다는 외워야 할 시제가 be impressed by죠. be impressed by. 뭐, 근데 뭐 감동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크기와 독특한 디자인에 놀랐다 해도 뭐더 비슷한 표현 되죠. 뭐뭐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바꾸면, I was surprised by 하는 순간, 선생님 아닌데요 해야죠. I was surprised at its size and unique design. 그래서 be surprised at은 우리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했던 수거처럼 외워라라고 했던 그거죠. be surprised at. I was surprised at its size. I was impressed by its size and unique design. 이거 그다음에 수동태니까 능동태 바꾸면 its size and its 생략됐죠. 그것의 크기와 그리고 그것의 유니크 디자인이. 안만 길어봤자 한번 해봐야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뭐 두냐 더즈다 따질 거 없이 여기에 과거 시제니까 그것의 크기와 독특한 디자인이 감동을 주었다는 디드 들어간 형태 쓰면 되죠. 데이 임프레스드, 그 다음에 누구를? 목적격, 아이가 목적격, 미로. Its size and its design, its unique design impressed me. 그것의 크기와 독특한 디자인이 나에게 감동, 나를 감동 줬다. 나는 감동 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unique, special. 뭐 반대말은 평범한이 될 테니까 평범한이란 뜻으로 뭐가 있겠다. normal, n o r n o r 중요하죠.
또 스펠링 약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노멀, 유저, 평범한. 다. 그 다음에 커먼도 있었죠. COMMON. 평범 아니고요. 반대말은 유닉, 스페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했죠. 크기. 일단 크기는 뭐 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하고, 뭐 말로 설명한다면 뭐 축구장 몇개 크기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도 좋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크기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좀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독특한 유니크 디자인인데 어떤 점이 독특한지, 어떤 점이 유니크한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붕이란다. 지붕은 밖에서 봐야죠. 루프는 어디서 보이는 거다? 아웃사이드에서 보는 거고. 실링은 인사이드, 건물 내부에 가야지. 건물 밖에서 지붕이라고 부르고요. 건물 안에서는 천장이라 그러죠. 오케이, 여기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Walk on the Building처럼. The ceiling inside, 사그리다 파밀리아, 이런 식으로. 사그리다 대성당 내부에 있는 천장. 암만 길어봤자 is인데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뭐, 두냐, 더즈나 따지는 게 아니고, 디드 들어가 있는 거 쓰면 되겠습니다. 샤인의 삼단변신, 샤인 숀 숀이었죠. 샤인 숀 숀. 디드 들어가 있는 형태. 샤인 숀 숀. 반짝거렸다. 내부 천정이 반짝거렸답니다. 또 비유 나옵니다. 먹같이 반짝거렸다. Like the night sky. 자, 그냥 만약에 like the night sky 이러고 끝내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 거야. 여기 반짝반짝거렸다 그래놓고 뭐까지 밤하늘처럼 반짝거렸다. 야, 밤하늘 깜깜한데 뭐 반짝거려. 인데 다행히 얘를 붙여놨죠. 뭐를 가진 밤하늘처럼 밝은 별들을 가지고 있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밝은 별들을 가지고 있는 밤하늘처럼. 여기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얘는 얘를 꾸며주는 어떤 시역, 전치사 덩어리는 형용사나 부사적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랬죠. 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해석할 때 밝은 별들을 가진 밤하늘, 어떤 하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어떻게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있습니까? 오케이. 뭐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먹같이 뭐를 가지고 있는 like the night sky with bright stars. 오케이. 뭐 전치사 따지면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인사이드 전치사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독특한 디자인의 예로 든거첫 번째는 밤하늘처럼 반짝거리는 내부 지붕, 내부 천장. 자꾸 지붕이 하네. 천장이 독특하네.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런 느낌. 그다음 두 번째,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돌 기둥들이, 암만 길어봐도 데이를 해야 되겠죠. 기둥이 하나가 아닐 테니까. 기둥들이 서 있었다. 디도 또 들어가 있고요. 멋같이 또 나오죠. 멋같이 큰 나무처럼.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참 요것도 따져볼 수 있겠죠. 스카이와 트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카이와 트리의 공통점. 됐습니까? 스카이와 트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 참,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냐 하면요. 여기에 이제, 리자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리자드. 됐습니까? 리자드도 뭔가 통하는 면이 있죠. 됐습니까? 이건 파크 규엘에서 본 거죠. 참,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요거 공부할 때. 독해할 때, 화려한 도마뱀을, 사그리다 파밀리아, 가족 대성당에서 봤다. 틀렸습니다. 화려한 도마뱀은 파크 귀엘 공원에서 본 거예요. 반짝거리는 지붕을 귀엘 공원에서 봤다. 틀렸습니다. 또 지붕이라 그랬나? 천장. 자, 리자드와 그 다음에 스카이와 트리 어떤 공통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오죠. 있습니까? 이런 게 독해예요, 독해. 이런 게 사실 독해야. 이런 해석하는 건 독해가 아니라 그랬어. 그거는 그냥 해석이지. 해석은 해석이고, 독해는 진짜 그 귀를 완전히 구워 삶아서 소화시키는 게 독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t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그래서 귀엘 공원과 그리고 대가족 성당에서 양쪽 모두 다 얘기하네.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어서 전치사는 at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느낄 수 있었죠. 일기니까, 기행문이니까, travel journal이고, 다이어리의 한 종류니까. 시제는 일기장에 쓰듯이 과거, 여기 did가 들어갔다 하면 안 되지. 조동사인데. 과거 시제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은 두 개를 느낄 수가 있었네요. 뭐와 뭐를 느낄 수 있었냐? 가우디의 창의성. 명사죠, 명사. 그리고 그의 자연에 대한 사랑. 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여기에 can 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reative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벌써 설명했죠. 가우디의 창의적인을 느끼는 게 아니죠. 뭐 creative를 굳이 쓰고 싶으면 creative mind 뭐 이런 걸 하시든지 명사 하나 넣어줘서 얘가 얘를 꾸미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창의성 하시든지. God is creativity. 그 다음에 여기에 love는 사랑하다가 아니고 creativity처럼 명사로서 왔죠. 사랑이란 뜻으로 왔죠. 근데 뭐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과 창의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할 때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앞에 나왔던 귀엘 공원에서 귀엘 공원이야, 딴데 아니야. 귀엘 공원에서 본 컬러풀 리저드하고 그 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천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나이트 스카이 그 다음에 기둥을 보고 연상이 된빅 트리즈의 공통점은 이세 단어 리저드, 스카이, 트리가 전부 뭐에서 나온 거다? 바로 이 네이처, 자연에서 온 것들, 자연. 됐습니까? 그래서 가우디의 독특한 뭐 이건 나중에 좀더뭐 커서 고등학교 때쯤 가우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 어쨌든 다 자연에서 온 거죠. 자연이 이 사람의 영감 됐습니까? 이 사람의 모의 근원이다. 그렇죠. 가우디의 크리에이티비티의 오리진. 오리진은 근원이죠. 오리진은 뭐다? 오리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창의성의 근원. 오리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가 바로 뭐다? 바로 자연이다. 있습니까? 여기 유니크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독특한 창의성의 근원이 아주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주변의 것들 네이처다 됐습니까?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자 이렇게 되었고 이제 여행의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가기로 했죠.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이제는 전체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비야에서 뭐였노 음식 이름? 음식 이름이 빠에야였죠. 빠에야 먹고 뭐 너무 맛있는 게 원인이 돼서 우리 모두 그것을 즐겼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했다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어디? 바르셀로나에서요. 위트껏 투어 로브라는 수거 썼습니다. 두 군데 갔어요. 파크웰 앤 사그라다 패밀리아. Both of the buildings were designed by 안토니 가우디. 가우디 designed both of them. 자, 먼저 파크 귀엘 먼저 갔어요. In 파크 귀엘 we saw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예를 들자면 like a colorful lizard와 같은 창의적인 건물들을 봤다. 그다음에 끝났고요. After 파크 귀엘 we visited Sagrada Familia. 연결하는 문장. 귀엘 공원 방문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갈 거라는 뭐그 다음에 갔다라는 어떤 sequential이랍니다. 이런 걸 보고 sequential을 만들어주는 문장, 순서를 연결해주는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공사 기간이 진짜 놀랄 만큼 100년 이상 계속 공사하고 있다는 문장. Work on the building started. Fact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1883. 뭐 그렇게 외우기 어려운 숫자 아닙니다. In 1883.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going on 진행 중이다. The work on the building은
진행 중이겠죠. 진행을 하는 관계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이와 같이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수동태 BPP가 아니고 BING죠. 현재 시제 선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놀라고 감동받는데, 크기와 독특한 디자인. 자, 독특한 디자인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먼저 얘기하는 건, 오, 저 천정 봐, 반짝거려, 꼭 밝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아. 그렇습니까? The ceiling inside the Sagrada Familia shone. 반짝거렸다. 어떻게? Like the night sky. 처럼 말이야. 어떤, 야, night sky 깜깜한데 어떻게 반짝거려? 아, with bright stars 말이야.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뭐 이런 느낌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우, 기둥은 마치 뭐 같아? 뭐 같이 서 있었어? 커다란 나무처럼 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뭐를,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가우디의 창의적인 어떤 창의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행 마무리.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자, 뭔 얘기 합니까? 오케이. 웨어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수거로 그 표현하죠. 우리가 여행했다. 됐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여행했다. 바르셀로나가 오면 안 되겠죠. 두 건물 나오죠. 귀엘공원과 그리고 성대가족 성당.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in Barcelona? We 수거. We took a tour of Paquiel and Sagrada Familia. In Barcelona, we took a tour of Parc Güell and Sagrada Familia.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이제, 어디에서가 나오죠? 파크 귀엘에서 우리는 뭐 했다? 봤었다가 나오죠. 봤었다. 뭘 봤었다? 몇 개를 봤죠? 뭐중몇 개? 오케이. 그래서, 창의적인, 여긴 창의적인이란 형용사 사용되죠. 창의적, 가우디의 창의적인 작품들 중 몇몇을, 들중 몇몇을 봤죠. 근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못 같은 화려한 도마뱀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at 아 미안합니다. 이 문제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주요 문법. 이 문법 때문에 혹시 껴넣었나 봐. Both were designed by 안토니 가우디. Both were designed by Antoni Gaudí. 오케이. 안토니 가우디 designed both. 둘다 설계했다. 대단한 위대한 건축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at, 바퀴엘, 누가다? we saw what? 오케이, 요거 해야죠. some of, 가우디즈, 어떤 무엇들? creative works. 예를 들자면, like a colorful lizard. In Parc Güell, we saw some of Gaudí's creative works, like a colorful lizard. in, 바퀴엘 했네요. 교재 앱 아니었나? 뭐 어쨌든 뭐 큰 크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언제로 시작했죠? 언제 파크 귀에 갔다 온 이후에 우리는 갔다 나오죠. 방문했다였나요? 뭐 하도 뭐 방문하다 뭐 여행했다 뭐 비슷한 것들 많아서 갔다. 어디 갔다? 성대가족 선당에 갔다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After Paquiel, we visited네요. We visited Sagrada Familia. 특별히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 문장이고요. After Parc Güell, we visited Sagrada Familia. 자, 다음 문장은 and로 연결됩니다. 앞쪽은 과거 시제고 여기는 그 시제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좀 길죠. 그래서 이거 통째로 외우라고 했고요. 그 건물에 대한 공사가 과거에 시작됐죠. 언제? 1883년도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시제를 썼죠. 오케이, 준비됐죠? Walk on 외우라 했습니다. Walk on the building. Walk on Sagrada Familia가 started when in 1883. And is 생략해버렸어. Walk on the building 생략해버렸어. And is still going on. And it is still going on today.
Work on the building started in 1883 and is still going on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또 수동태 나오죠. 내가 감동받았다. 크기와 독특한 디자인에.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impressed by, I was, 같은 표현, I was surprised at its size and unique design. I was impressed by its size and unique design. Okay. 자, unique design 왔으니까 어떤 점이 유니크한 디자인이었는지 얘기할 차례죠. 먼저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정이죠. 천정은 천정인데 어떤 천정? 대가족 성당 내부의 천장이 동사 나올 차례죠. 뭐 했다? 반짝거렸다. 목같이 반짝거렸다. 밤하늘처럼. 이? 밤하늘? 아, 뭐가 있는 밤하늘? 밝은 별들이 있는 밤하늘처럼 반짝거렸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the ceiling inside Sagrada Familia 이렇게 나오죠. 가 동사 shown. shown how? Like the night sky. 에? 깜깜할 텐데. 뭐가 있는 전치사 with bright stars. 전치사 문제. 뭐 얘는 뭐 별로 안 어렵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유니크한 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 얘기하죠. 오케이. 그것의 기둥들이 돌로 만든 기둥이었죠. 돌 기둥들이 뭐 했었다? 서 있었다. 목같이 큰 나무들처럼 서 있었다. 선택된 시제 과거고요. Each stone columns가 다 stood. How? 어떻게? Like big trees. Sky lizard tree의 공통점이니 얘기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래서 뭐 얘기합니까? 오케이. 두 곳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두 장소에서 나는 과거에 느낄 수가 있었죠. 뭘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가우디의 창의성을.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느낄 수 있었죠. 뭐를 또? 그의 자연에 대한 사랑. 창의성도 느낄 수,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됐죠? Where? At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누가 더? I could feel. I could feel what? Gaudi's creativity and his love of nature. Love of nature. 자연에 대한 사랑. At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I could feel Gaudi's creativity and his love of nature. 자, 이 표현도 뭐뭐에 대한 사랑할 때 love of 뭐라고 합니다. love of her, 뭐 그녀에 대한 사랑이겠죠. love her 하면 그녀를 사랑하다 라는 love가 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love of 어머머 하면 뭐뭐에 대한 사랑, 그때는 얘 명사로 사용된 거고요. 자, 요렇게 요 부분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심화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원인과 결과 문장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 in Barcelona? 그래서 누가 다? We, 자, 수거로 써용 표현했죠. We took a tour of죠. We took a tour of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저랑 같이 수업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Both of the buildings were designed. 행위자 by 안토니 가우디. 그러니까 Both는 뭐다? 파크 위엘. 그렇죠. 파크 위엘. 엘 두 개였나? And 사그라다. Familia, family. Okay. 다음에 where 뭐 in 됐죠? 이렇게도 되고요. In Park Güell, we saw 우리가 봤다. 한 개만 본 건 아니죠. Some of죠.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작업 작품이라 뜻 때 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작품들
like a colorful Le Jardin. 예, 이것도 조심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작품들이죠. 형용사형 creative works죠. 그 다음에 갔다 온 이후에 여기 방문했다니까. 그래서 after가 와야 되죠. 이번엔 전치사. After Park Güell, we visited겠죠. We visited, we toured. 오케이. 뭐 한 칸이라면 visited나 toured 같은 거겠죠. 두 칸이라면 traveled to, traveled in 뭐 이런 거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 건물에 대한 공사. Work on the building. 동사 did 들어가 있는 형태 started when in 1883 and it is work on the building is still going on 언제 now today 지 과거에 100년 넘게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그 얘기할 테죠. 두 가지에 놀랐다. I was impressed. 뭐에 의하여 impressed? By its size. 크기와. And unique. Creative. 뭐, 내용상 creative도 가능합니다. Unique design. Special desig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잘못 썼습니다. 이거 I로 바꿔주세요. 아니다. It. 됐습니까? It was impressing. 하면 되겠죠. It was impressing. It was impressing. 이번에 it은 뭐냐?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신 온 거예요. 대성당. 대성당 was impressing. 대성당은 저 감동을 주겠죠. ing형으로 바꿔치기 해야죠. 대성당 was impressing because of its size and unique design. 그래서 I was로 되어 있는지 it was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당했겠죠. 느낌을 받았으니까 it형. 대성당이면 그 감동을 줬겠죠. ing형. I was impressed. 대성당 was. Sagrada Familia was impressing. 뭐 때문에 impressing? Because of its size and unique design. 여기에 어떤 것이죠? 이거 누가 다 그릴 수 없습니다. 댐이죠. 댐.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댐이죠. Because of them. 그것들 때문에. 것 때문에 할 땐 because of. 누가 다 때문에는 because. 오케이. 독특하겠으니까 더 ceiling은 ceiling인데 어떤 ceiling입니까? 성당 대성당 내부의 성당이 반짝거렸죠. 오케이. 그래서 더 ceiling inside 사그리다 파밀리아가 다 쇼다 반짝거렸다. 뭐까지 like the night sky. 오 night sky 깜짝 깜깜할 건데 뭐가 있는 night sky with bright stars. 밝은 별들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it's stone columns가 stood밖에 안 되죠. They stood니까 뭐 같이 like big trees. 오케이. 다음에 두 군데 모두에 대한 감상을 한꺼번에 쓰고 있죠 지금. Where at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누가 다 I could feel was Gaudi's creativity 창의성 and his love of nature. Nature the sky 그 다음에 뭐 night sky 아니 뭐야 sky 뭐 그 다음에 뭐 big trees nature로부터 왔죠. 그 다음 부분 자 traveling 자 자세하게 설명하기 형광펜 설명하기 traveling in Spain 스페인 여행하
는 것이니까 이 트래블링은 2번 동명사고 여행하는 것 하고 싶으면 to travel 해도 되겠죠. To travel in Spain. Traveling in Spain. 안방 들어봤자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스페인 여행 다니는 것은 travel 썼으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만약에 투어를 썼으면 투어링 스페인, 투 투어 스페인 또 되겠습니다. 투어링 스페인 was a wonderful experience. 훨씬 더 깔끔한 표현이에요. 투어링 스페인 was a wonderful experience. Traveling in Spain was a wonderful experience. Wonderful experience니까 I was impressed 되는 거죠. I was amazed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s가 돼야 되는 이유는 동명사 주어나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죠. 경험이었죠. 경험. experience. 그 다음 while 선생님이 삼각하면 걔가 누구다? 접속사란 얘기다. 그럼 접속사면 어이구 여기 있네. 또 여기에 있네. 누가 다두번 등장하죠. 내가 거기에 있었던 동안이었고요. 자, while에 대한 얘기하면 as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As I was there. 그 다음에 there는 in Spain이죠. While I was in Spain. 그래서 be 동사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므로 있다란 뜻의 과거형 있었다죠. 내가 있었던 동안 where 어디에 in Spain. 스페인에 있었던 동안 I learned. 내가 뭐 했다? 배웠다. 자, a lot은 부사로서만 쓰이죠. a lot of는 많은 이란 형용사고요. a lot은 많이 배웠다, 어찌 배웠다, 어찌시고요. 얘는 많이 이란 뜻도 있지만, thank you very much. 많이 고맙다. 근데 a lot better 하면 뭐였다? 훨씬 이란 뜻도 있었죠. a lot better,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Very good. Very는 원급. 오케이, 많이 배웠다. 뭐에 대해서? About Spain. 스페인에 대하여. 전치사 빈칸 문제. I want to visit Spain이죠. Again. 나는 스페인 다시 방문하고 싶다. 글쓴이는 스페인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행 전체에 대한 감상을 얘기할 때 스페인 여행하는 것은 뭐였다? 환상 끝내주는 경험이었다. Traveling in Spain was a wonderful experience. 이거 좋겠네요. Was a fantastic experience. Amazing experience. Terrific experience. Terrific 반대말 terrible 끔찍한 awful. 끔찍한 AWFUL, awful, 끔찍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다음은 뭐 여행하는 동안 나는 많이 배웠다. 내가 스페인에 있었던 동안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while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는 동안 I learned 어찌? How? A lot. 무엇에 대하여? About Spain. While I was there, I learned a lot about Spain. I learned a lot. 많이 배웠다. Learned a lot. 입이 익히죠? 그 다음에 나는 또 방문, 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 I want to visit the country again. I want to visit the country again. 오케이. 그래서 그래, 제일 앞과 제일 끝은 되게 간단하게 써있죠. 중간은 조금 복잡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막스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to travel in Spain, traveling in Spain 밖에 안 되죠. Spain was an amazing, wonderful experienc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있는 동안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대. 오케이. While as I was in Spain. I learned a lot, my bad day, about Spain. I want to visit the country. I want to visit Spain. Again.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뭐
다음 동영상 전까지 최소 단어는 좀 마무리하고 동영상 학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